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산상소방서에서 배치 중인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물가 쪽으로 여러 명이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저 물 깊은 곳에 아이 두 명이 좀 이상 같다고.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여자아이 두 명이 많이 허우적대고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뭐 물놀이 중에 오리발 같은 것도 차고 있었고 뭐 튜브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구명조끼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해서 들어갔었죠. 들어가니까 여자아이 작은 아이는 아주 많이 물을 먹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튜브를 건네서 제가 뒤에서 감싸 안아서 헤엄을 쳐서 이렇게 나오려는데 그 아이의 언니가 뒤에 따라오면서 좀 또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가지고 갔던 구명조끼를 건넸죠. 언니는 구명조끼를 주고 작은 아이는 제가 이렇게 튜브를 감싸가지고 헤엄을 쳐서 바깥으로 안전지역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. 여자아이 둘이는 물놀이 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고 물 바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떠내려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물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어요. 숲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가운데 깊은 곳에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었거든요. 저게 위험한데 막 이러고 제가 좀 보고 있었죠.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뭐 피서객이 다급하게 저기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었어요. 수경 같은 걸 제가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. 수경을 바로 쓰고 이제 튜브를 한 개 들고 뛰어간 거죠. 뛰어가서 제가 막 뛰어가니까 거기 배치되어 있던 시민수상구조대 대원들도 제 뒤를 따라오고 뛰어가니까 여러 명이 빠져 있더라고요. 그 따라온 대학생의 키가 이렇게 물에 안 잠길 정도 되는 곳에서 구명조끼를 건네가서 당기고 저는 제 중심부에 수심이 한 2.5m 정도 되었었어요. 그 한 명을 구해가지고 막 헤엄쳐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한 명 더 있는 거예요. 마음이 되게 다급했었어요. 한 번에 두 명을 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 빨리 그 5학년짜리 남자애를 바깥으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들어갔죠. 들어가서 이제 튜브로 감싸고 제가 헤엄을 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체력도 많이 딸리고 해서 가까운 데로 못 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하류 쪽으로 이제 헤엄을 쳐서 이렇게 구조를 했습니다. 뭐 제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누구든지 뭐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. 이 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안 좋은 사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. 어떻게든 상황이 닥쳤을 때는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아, 많이 쑥스럽죠. 그리고 뭐 영광이고 저는 뭐 시구라는 뭐 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구는 그 연예인들이 하는 건데 이런 걸 뭐 살면서 한번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